제가 하는 말이 무섭답니다. 점보러들 많이 다니시죠? 이 점을 보러 갔어, 분명히 내가. 점을 보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점을 보러 갈 때, 목적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지, 무당팔자가 맞는지, 요거 점을 보러 가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내 생활이란 말이에요, 생활.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일반인들로서 일상적인 생활. 거기에는 뭐, 취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가족, 남편이나 아이들 문제, 뭐, 여기에는 또 뭐, 연애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요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점이 조금,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점이 처음에는 요 정도를 맞아야지, 그러면 이제 무슨 구슬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뭐, 진옥이가 됐든, 제수꽃이 됐든, 무슨 구슬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이 상황이 이제 형편이 굉장히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뭐, 부적을 쓰든지, 고사를 하든지, 치성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당연히, 옛말에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가려면 미리 떡살 담글 준비를 하고 가라. 이런 속설이 있어 옛말에 무당판에.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간 사람이 그냥 점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왜 점을 보러 온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병원에 진단을 타러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너 감기야. 너 콧물이야. 너 다리가 종기가 났어. 이빨이 아파. 눈이 아파.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나와. 그거는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점을 보러 가려면 떡살 담글 마음을 먹고 가라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저도 무당이고 주변에 여러분들 무당 많지만 무당한테 가서 구슬해놓고 효과를 못 봤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점을 한 10군데씩 보고 나서 그제 이제 사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요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어떤 무당한테 한번 요게 돼요. 요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큰일이 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요 구슬하는데 요 구타는데 그 무당이 얼마나 이 뻐꾸기 실력이 좋은지 나는 정말로 유튜브라는 세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나한테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알게 됐는데 요 구슬하면은 요날 목적 있잖아요. 취직이든 사업이든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뭐 신을 받든 무당 팔자든 어떤 거든 이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꼭 무슨 핑계를 대서 다시 구슬하라고 그래요. 다시 구슬하라는데 요때 써먹는 것이 거의 90%가 조상 진옥이라라. 진옥이 내림굿을 받아도 너 조상 진옥이 다시 해야 된다. 제수굿을 해도 너 조상이 안 풀려서 진옥이를 다시 해야 된다. 제수굿을 왜 해? 아니 제수굿이 조상 풀어주는 게 제수굿이지 조상 진옥이가 제수굿이지 내림굿을 왜 해? 신굿을 왜 해? 신을 받으라서 내림굿을 했어. 그럼 그날 조상을 받는 건데 진옥이를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조상이 험한 조상이 많으니까 험한 조상은 이게 간추려서 보내야 된대. 그리고 재수꽃을 했는데 너는 험한 조상이 가려 있어서 이국 가지고는 안 된대. 환장을 노릇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제 홀릭이라 그래. 홀릭이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둘이 있어요. 남자 여자 둘이 만나. 근데 이 남자한테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살아. 매를 맞고 사는데 이 여자는 언젠가는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줄 날이 있겠지. 응?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그럼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매 맞은 시간이 억울해. 이걸 보상받을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걸 계속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 이걸 홀릭이라 해요. 홀릭.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루밍이 돼, 그루밍.
이 그루밍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나오면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야. 가스라이팅. 그래서 발을 담그게 되면은 늪이야. 늪. 늪.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슬 했는데 다시 하라고 그래. 다시. 그 진호기를 했는데 진호기를 했는데 요 내리꽃 하는 사람은 너는 진호기를 먼저 하고 해야 돼도 있고 진호기 꽃을 아니 내리꽃을 하고서 다시 진호기를 한 경우 있고 재수꽃을 받은 사람은 재수꽃을 받은 사람이 계속 구슬 진호기까지 한번 해요. 그래 요 진호기 하는 날 그제서야 이제 너는 내리꽃을 받아야 된대. 구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은 이제 어느새는 내가 이제 무당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 물론 저도 무당이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무당이에요. 저도 어느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구슬하고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99%는 구슬 한 번 하면은 최소한 6개월, 1년은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해야지. 이룬 다음에. 이룬 다음에. 근데 오늘 굿하고 채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굿을 또 하라고 그래. 그것도 처음에 내가 마음먹은 목적이 취직이면 취직, 사업이면 사업, 남편이 아이들, 가족 문제, 애인 문제, 돈 문제 뭐가 됐든 이 문제로 그냥 시작을 했으면은 이 문제로 끝나야지. 근데 이게 엎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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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한 6개월 지나 있으면 내가 어느새 무당이 돼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무당까지 되신 분들은 간혹 10명 중에 한 명은 그 중에서도 또 진짜 무당이 해야 될 분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해서 무당이 되신 분들은 억지로 좀 된 경향이 있더라. 억지로 된 경향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특히 지금 이 채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일 거예요. 내가 진짜 무당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제목부터 무당팔자, 손님팔자로 해놨으니까 내가 무당이 돼야 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첫 번째 점을 보러 갔을 때 너는 당장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굿을 다시 하고 해서 내리꽃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이거는 선택이 잘못될 경우가 더 많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당이 되신 분이 있다 해도 그분은 어느 경우에는 내가 이런 굿을 좀 해야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느 경우냐면 내가 너무 지금까지 살면서 굿이라는 걸 안 해보고 무당집에 접해보지 않고 내가 느닷없이 무당집에 집하려고 갔는데 논팔려고 갔는데 가게 정리하려고 갔는데 그 파는 굿을 하라고 그래. 근데 굿하다 보니까 그날 조상굿을 또 하라고 그래. 조상굿을 또 하다 보니까 그날 내리굿을 받으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내가 말문 트이고 점을 볼 수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은 잘못된 거냐? 과정은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무당해야 될 사람 같으면은 처음에 왔을 때 넌 무당해야 돼. 그러니까 첫 점이 중요하다. 첫 점이. 첫 점을 내가 무당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분한테 가서 하시라. 그렇지 않고 빙글빙글 돌려서 사주팔자가 어떤데 뭐 대운이 어떤데 세운이 어떤데 이런 개소리 하는 것들한테 가면 안 된다니까. 와! 넌 할머니가 딱 앞섰네. 지금 딱 내리고 받아야 돼.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 지팔라 왔어요? 응? 어? 남자 문제 때문에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신을 맞아 그럼 너 짐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벌써 꽝 났다는 거야. 이거는 저 태전에 가면 대가리 긴 게 그러잖아요. 응? 사주팔자나 본다면서 사주팔자나 본다면서 아유 애인 때문에 왔구나. 아닌데요. 왜 애인 때문에 왔잖아.
아닌데요. 애인 때문에 온 거 맞잖아. 왜 자꾸 아니라 우기야? 그러다가 아 그게 아니라 저 신 내리꽃을 맞아 너 신받아야 돼. 이 대가리 좀 긴 것들이 다 그래. 절대로 무당판에 대가리 긴 애들한테 가지 마. 여자들은 머리 당연히 길르죠. 남자 새끼들이 대가리 긴 놈들한테 가지 마.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이게 도사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고 역술인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저 이도 아니고 석회도 아니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 출처가 불문명한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리는 거야. 식중독.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체성이 불분명한 무당들 간혹 보면은 대가리 깎고 중처럼 하고 다니는데 하는 짓은 무당이야. 간혹 보면은 지가 역술인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무당이야. 그것들은 다 사이비라는 거야. 사이비. 큰일 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을 보면 꼭 이렇게 아 취직하러 왔는데 너 사업 때문에 왔지. 사업 때문에 왔는데 너 애들 때문에 왔지. 나는 신받으러 갔는데 넌 애인 문제로 왔지. 이따위 소리 하다가 내가 얘기하면 그제서야 그걸 몰고 가. 또 이 신을 봐야 될 건 정확하게 찍어내는 무당이 있어요. 그럼 솔깃하지. 솔깃한데 거기서 솔깃하는 것만 한번 했다면은 구슬 다시 시키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되는 거야. 환장하는 거죠. 어떻게 무궁화꽃이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 절대로. 그럼 구슬 최소 3번 5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데서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 점을 조금 잘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구슬 시킬 때 처음에 내리구슬 해서 바로 내가 말문트고 점을 볼 수 있느냐. 근데 내리굿 하기 전에 자꾸 진옥이 구슬 먼저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진옥을 시켜서 조상을 천도해야 된대. 천도. 조상을 해온하고 해야 된대. 요건 이제 선풍기가 잘하는 거잖아. 선풍기가. 그래서 선풍기는 물산의 선풍기 매번 내리꽃 타기 전에 해원꽃을 해야 된다. 해원꽃. 그래 해원꽃 타고 다시 그것도 회원꽃이라도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데 가서는 하면 안 돼. 너무 그다 무당이 유식하다고 점자를 보고 유식하다고 잘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회원꽃인지 회원꽃인지는 구별을 해야지. 그러다가 야야 너그 조상 다 천도해야지 된다. 미치는 거야. 조상 천도하고 무슨 무당이 구슬해서 물려먹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내리꽃 앞뒤로 내리꽃이 끝나고 다시 내리꽃이 하기 전에 다시 진옥이 하라는 데 가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사단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리꽃 하기 전에 허주꽃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조상에 허주가 있어.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을 때 그 무당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첫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첫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니까 아무튼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요.